상장을 엄청 받았네. 야, 공부 잘하나 보다. 부모님 이혼 후 엄만 혼자서 저와 남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늘 바쁘셨고 전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뭐든 열심히 했어요. 어, 효녀네. 왜 울어? 한 달 전. 나왔어. 아, 그 사람이 카드값 갚는다고 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안 갚을 줄 누가 알았냐고. 당장 돈 필요해서 대출 알아보다가 사기 당하고. 아, 저 사기가 진짜 사람을 피빠르게 하는 거야. 어, 맞아. 미치는 거야. 너무 나쁘다. 작정하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으니까는. 맞아. 어떡해. 아,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말인데 돈 좀 꿔줄 수.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집안 사정은 많이 어려워졌고. 엄마, 나왔어. 왔어? 아이고, 어떡해. 세빈아, 너도 알지? 우리 집 사정이 요즘 정말 안 좋아. 당장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너가 받은 장학금 말이야. 그거 생활비로 써도 될까? 아야, 엄청 어려운가 보다. 엄마가 저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 와르르 무너진다 진짜. 아이고. 그래, 그래야지. 생활비로 쓰자. 미안해, 세빈아. 아니야, 괜찮아. 다 우리 위해 쓰는 건데 뭘. 거절할 수가 없죠. 뭔가 지붕이 없는 느낌인데? 대학에 가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 자퇴를 하고. 아, 자퇴를 했어? 일단 돈을 벌기로 했죠. 아, 돈 벌려고? 아니, 아, 공부도 잘했다며. 안 돼. 아, 너무 아깝다. 아이고. 아. 검정고시 패스 후 알바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검정고시 패스했구나, 그래도. 하는 애들은 한 대니까. 오, 진짜 다행이다. 늘 바빠서 연애는 꿈도 못 꾸는 모쏠이었는데. 모쏠 앞에 등장한 이 남자는? 뭐지? 잘생긴 것 같은데? 노는 사람인 것 같아.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돼요. 이번만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라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저만 보면 눈웃음을 치는 건. 어머, 끼를 부리네. 어머. 분명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쟁반 여기에 두면 되죠? 아, 네. 두시면 제가 치울게요. 네. 어머, 반납까지. 이거 드실래요? 어, 감사합니다. 응. 그 순간 이건 확실한 플러팅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라이트? 가스 라이트?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가스라이트. 가스라이트는. 플러팅, 플러팅. 플러팅, 플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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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트. 가스라이트.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